빠이. 액션. 오, 매우 따뜻한 선샤인, 그리고 매우 따뜻한 공기. 바로 그럼 출근해 볼 거야. 오, 드디어 도착했고, my happiness. 드디어 오늘도 알차게 100만 달러만 벌어야겠구만. 오늘도 정말 알차게 많이 돈을 벌 거야. 바로 여기서 말이지. 오늘도 많이 벌 거셈. 한 푼만 주세요, 제발. 제발 한 푼만 주세요, 제발. 드라마 할 시간이네. 빨리 집에 가서 드라마나 봐야겠다. 오, 아유, 뭐야. 저렇게 비싼 차를 우리 동네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유,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일 거야, 분명히. 아유, 집에 가야지. 한 푼만 주세요. 세상에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다니. 아저씨, 이거 몇 푼안 되는 5,000원이지만 이거를 좀 가지세요. 5,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심하게 구타를 당한 게 분명해. 아이, 그럼 저 얼굴이 저럴 수가 없어. 아저씨 행복하세요. 오늘도 아이고 힘들다. 오늘도 이 막노동을 끼고 이렇게 돈 무려 1,000원이나 벌었네. 1,000원이나 벌었어. 이걸로 그러면 라면 하나 사 먹고, 라면이 700원에다가 소세지 하나가 이제 300원이니까, 그래 오늘은 큰맘 먹고 라면에다 소시지를 먹어야겠어. 아유, 오늘도 보람찬 하루구만. 오늘 많이 벌어야 되는데 5,000원밖에 없네. 아유, 오늘 라면 맛있겠다. 아니, 거지는 저 옷차림을 보아하니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제 저녁을 먹었지만 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을 거야. 그래, 나는 하루 굶어도 죽진 않지만 저 사람은 오늘 내일 할것 같으니까, 그래 이 1,000원을 양보해 주자. 내가 빚땀 흘려 번 돈이긴 하지만, 그래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그 아저씨, 이걸로 맛있는 거사 드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제 짬뽕밥 먹었는데. 아유, 이 돈도 가져가세요. 제 전재산이에요. 그래도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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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감사합니다. 같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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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오늘도 얼마 못 벌었구만. 겨우 26억밖에 못 벌었어. 3시간 만에 말이야. 오늘도 저소득을 했구만. 이거, 점심쯤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더 와가지고 이게 47억까지 벌었네. 이제 슬슬 가봐야겠어. 그냥 가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어. 안 돼. 아이고, 오늘도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욕먹고, 사장님한테 까이고, 13시간 정도 근무를 했구만. 아유,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고, 아이고, 난 어느 정도, 언제 돼서야, 성공할 수 있을까. 아유, 우리 딸내미도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이쁜 아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집 대출금도 갚고 말이야. 아유, 빨리 집에 가야지. 아이고, 어휴. 아유, 그래도 난 행복한 건가? 저 앞에 거지가, 땅바닥에 잘 곳도 없어가지고, 누워서 이런 것들을 하네. 아유, 다행이야. 그래도 나는,
그렇게 거지도 아니고 자식도 있고 그래도 월 200만원 벌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 행복한 사람일지도 몰라. 아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휴 돈 옮기다 아유, 깜빡 졸아버렸네. 아유, 다시 가야겠다. 무거워. 이거 언제 다 들고 가? 이 49억원에 하는 이거를. 이거 너무 많아서 걱정이구만. 그러면은 반토막만 옮겨놔야겠다. 가자. 빨리 들어가야겠다. 여보 나 왔어. 아유 요리야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안 되는 거야. 아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뭐가 그렇게 안 돼? 요루가 새 장난감을 사달래요. 새 장난감을? 어머 얼마짜린데? 물어보면 되지. 요루야 어떤 장난감이 가지고 싶어서 엄마한테 그렇게 쪼르는 거야? 요루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데? 언니 이번에 토깽이 회사에서 토깽이 풀하우스 에디션이 나왔다잖아. 애들 다 갖고 있는데 엄마한테 사달라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아니 그게 얼마짜린데 아빠한테 한번 말해볼래? 50만원밖에 안 해. 우와 너무 비싸. 요리야 밖에 있는 사람 어떤 거지들은 저기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집도 없이 자고 있더라. 그렇게 과소비를 하면은 저 사람들처럼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할지도 모른다고. 아니 그 인형 에디션 하나 샀으면 뭐 달라져. 아빠는 오늘 12시간 일을 갔다 와서 200만원도 못 벌었단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안 돼 안 돼 빨리 올라가. 여보 아무래도 우리 딸이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 소비할 줄 모른달까? 아직 너무 어려서 그래. 돈을 벌어봐야 할지 그런걸. 아 엄마가 인형 안 사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엄마 왔어? 왔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어제 얘기한 거 또 얘기하는 거야? 안 돼.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그게 돈이 몇 푼인데. 아니 엄마 옷 살 때는 10만원 20만원 잘 뒀으면서 딸내미 장난감 50만원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사는 거지. 장난감은 너 1년 뒤면 또 버려버릴 거잖아. 아니거든. 아, 안 돼요. 아무튼 50만원은 너무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 안 돼. 아이 찡찡거려도 안 돼. 엄마한테 자꾸 그렇게 쳐다볼 거야.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싫어. 어쨌든 안 되는 줄 알아. 아유 여보 여보도 한마디 좀 해요. 아 요로로 너 그렇게 계속 쫄을 거면 이 집에서 나가. 그거 하나 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요. 뭐니? 오늘도 100원이나 벌었네. 아 근데 꼬마야 왜? 오늘 주는 건 고마운데 왜 이렇게 슬프게 했니? 아저씨 제가 오늘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했거든요? 자기 옷도 10만원, 20만원, 30만원 다 줘가면서 다 사고 아빠도 막 골프채 비싼 거 사고 막 혼자 맛있는 거 사먹고 다 하면서 아니 글쎄 딸내미 장난감 하나 사주게 찌그럽게 아까워하는지 사달라니까 집에서 나가래요. 네? 그 말은 즉슨 너가 사달라고 졸랐기 때문이 아니야? 이거 안 되겠구만. 내가 여기 앉으면서 내가 맨날 10억씩 20억씩 이렇게 벌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알겠어? 이거 안 되겠구만. 너는 일단 부탁하는 게 일단 틀려요. 절대 사람은 졸으면 안 돼. 구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구걸? 그렇지. 자 일단 여기로 와봐. 내가 확실하게 내가 구걸을 하는 방법 알려줄게. 좋아요. 자 일단은 구걸 하는 방법 첫 번째. 일단 옷이 너무 지금 평범하구나. 옷을 일단 바꿔보도록 하겠니?
네, 뭐. 이거 줄 테니까 저기 가서 이걸로 갈아입고 오너라. 다 됐니? 네. 좋았어. 이제 아주 몸 그 옷차림까지 이제 완벽해졌으니까 이제 구걸하는 방법 두 번째. 일단 여기 내 옆에 앉아보겠니? 네. 잘 보렴. 일단은 구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단다.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나랑 똑같이 이렇게 들어봐야겠어. 이렇게 통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제 날 따라해. 이제 어떻게 하냔 말이야? 한 푼만 한 푼만 주세요! 자 봤지? 이렇게 돈을 벌은 거란다. 이제 너가 한번 해보거라. 네 스승님. 난 이만 하나. 이 자식이 감사하다고만 할 줄 알지 돈은 환불을 안 하고 가네. 아유 이거 사긴 샀는데 아유 진짜 비싸네. 아유 내가 아침에 요루루한테 너무 심했나봐. 그래서 그 토깽이 풀하우스 에디션을 사버렸다. 아유. 이게 무슨 40만원이나 한단담. 일단 집에 가서 요루한테 보여주면 그래도 엄청 좋아하겠지. 아유 집에 가야지. 어이? 아니 저 불쌍한 아저씨 저기 또 있네. 아유 불쌍한 아저씨야. 얼마나 배고플까. 어휴 딱해라. 아유 잘 잤다. 이제 가야겠다. 아유 사람은 역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었어. 엄청난 부자였잖아. 아 어쨌든 요루한테 이걸 깜짝 보여주면 요루가 엄청 좋아하겠지. 아 여보 나왔어.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요루가 아무래도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어 저 복장은 뭐지?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구걸을 하고 있어, 구걸. 어디서 구걸은 배워와가지고. 어이, 무서워. 아, 요루야, 요루야, 오늘 아빠한테 많이 삐졌지, 아침에? 아빠가 말이야. 좀만 주세요. 아빠가, 그, 요루가 사달라는 그, 토끼니 풀, 에디션을 사왔단다! 어때, 어때? 야, 요루가 엄청 좋아하는데? 역시 그 거대 아저씨한테 구걸이 배우길 잘했어. 이렇게 비슷한 장난감도 손에 없고 너무 좋다. 여보 도대체 요루루가 왜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그 토끼니 머플 에디션인가 뭔가 그거 안 사줘가지고 파업했나봐요. 파업? 요루야 이제 그렇게 이제 구걸하지마. 알겠지? 어디 가서. 왜? 왜라니. 아빠가 이제 장난감 사줬잖아. 뭐 생각해보고. 도대체 요루루가 왜 그러지? 아휴